자, 이거 5강의 2번인데 첫 번째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혹시 주어 동사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파워 그렇죠. 맨 앞에 쓰는 이 명사인 얘가 주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사는 뒤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중간은 사실은 이렇게 컴마가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중간에 파워 삽입된 거예요. 에너지 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 보면 considered 바니까 무엇에 의하여 여기서는 몇몇의 이론가들이라죠. theorist는 이론가들에 의하여 뭐뭐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뭐라고? entrance는 입학이나 들어가는 requirement는 요건 조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anger니까 분노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power라는 것은 not necessarily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바로 뭐 슬픔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노라는 것은 일종의 어프로치란 말은 뭡니까? 어프로치. 접근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while은 반면이란 뜻이죠. 반면에 슬픔은 retreat. 이것과 정반대니까 이게 뭡니까? 후퇴의 감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바로 thinking입니다. thinking. 동사는 makes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thinking은 동명사로 뭐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한 사람을 무엇으로서 슬픈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makes us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들을 무엇으로 약한 거, 더 약하고 더 순종적인 것으로 보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anger는 분노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분노, 분노에 대한 지금 정의죠. 이게 뭡니까?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되답니다. 수동태니까. 이거는 또 뒤에 있는 이것과 be linked to와 같은 뜻입니다. 무엇과 연관되다. 단어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controlling one's circumstance. 어떤 누군가의 그런 어떤 상황이죠. 상황을 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분노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체스, 경쟁, 또 인디펜던스는 무엇과의 그렇죠. 독립, 자립, 그다음에 리더십과 같은 이러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경쟁, 독립,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지도력과 같이 그 사람의 상황을 이러한 것들이 말하는 상황이야. 이것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circumstance가 뭐냐면 아래 나와 있는 1번, 2번, 이런 3번 같은 것도 여기서 말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또한번 나오죠. 뭔가 분노란 것은 뭐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 assert란 말 우리가 주장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명사니까 뭔가를 강하게 주장함을 말해요. 주장한 거 관련돼 있고 persistence 뭡니까 이거는 끈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다음 aggressiveness라는 것은 공격성 이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또 앵거가 또 나옵니다. 분노 슬픔이 아니라 분노는 바로 뭐다 away 방법인데 뭔 방법? actively가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 make change, 변화를 이끌어내는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make가 여기 아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가 make가 1번 그리고 confront가 2번 병렬 구조로 앞에 end가 있으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거. 그다음에 자 challenge 도전에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anger다. 그죠? 또 나옵니다. 이 앵거라는 건 lead to 뭘 이끌어내? 인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더 높은 스테이터스. 뭡니까? 그렇죠. 어떤 그 지위 그리고 존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결국은 이끌어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노한 사람들은 좀더 옵티미스트. 낙관적, 이게 맞냐? 나 지금 뭐지?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 또 뭔가 feeling, 느낌이죠. 이런 사람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이 사람들은 뭐야? 느낀데 뭐를요? 이 변화라는 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라는 거? 두 번째 여기도 지금 이 대시 1번, 이 대시 2번 병렬이겠죠. 또 뭐라는 것을 느껴? 그들은 they can influence 외부적인 것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 분노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마치 행복한 사람 마찬가지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슬프고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앞에 나와 있는 옵티미스틱 전반대, 패시미스틱이 뭔가 비관적인 그런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 정반대 느낌인 또 필링을 뭔가를 느끼겠죠. 뭐라고? 파울레스.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말과 정반대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앵거, 그 분노는 슬픔하고의 차이점이죠. 여기서는 이 지금 앵거라는 것과 versus 바로 이 sadness, 슬픔이란 것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분노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나열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앵거한 사람은 또 다른 말로 굉장히 optimistic, 긍정적이고 이렇다는 얘기가 또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것과 비교되는 sadness 또는 슬픈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하고 뭐야 파울레스하고 변화도 못 만들고 등등등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면 바로 네이처라는 것은 이때는 본성입니다. 성질 무엇에? 분노라는 것의 본성인데 무엇과는 디스팅트 구별되어진 겁니까? 슬픔이라는 것과는 구별되어진다는 그러한 게 답이 되겠죠.